기술적 분석으로 투자 유망주를 발굴하는 선을 넘는 종목 시간입니다. 내가 종목 찾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최영동 교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탑5 중에 5위와 4위 종목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한온 시스템이고요. 4위는 뭘까요? 강원랜드입니다. 두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선을 넘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때 네, 예. 항상 5위하고 4위는 좀 가벼운 종목들을 그렇죠? 가져왔는데 그렇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과 연동을 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선 시간에서 안도렐리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저 역시도 예. 안도렐리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 그렇더라도 이 안도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5위 종목 한온 시스템부터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 전반적인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대한 저점 자체가 지금 만 원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5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도 지금 만 500원대에서 형성이 네.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차분하게 지금 오늘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이번 주죠.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골드 크로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수급 현황들을 잠깐 좀 보실 텐데 수현으로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IT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었을 때 현대 기아차 그룹 쪽에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상당 부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과 같이 바닥권에서 MACD 자체가 지금 영선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특별하게 무리 없이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입니다. 12,5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1,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위 종목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강원랜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동안에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제가 왜 아쉬운 종목이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12월 달에 저점이 12,650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근 한 달 반여 기간 동안에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47만 주 정도가 지금 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패턴들이 완성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보여줬었던 이 헤드 부분의 높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선을 넘는 의미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예.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3만 원까지 1차적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은 2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와 2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시죠. 네, 이지트로닉스고요. 2위는요. 네, 만도입니다. 교수님, 두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3위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월 달에 이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과 좀 매매를 해서 네. 나름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뒀었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예. 최근 들어서 조금 볼만한 자리로 다시 한번 좀 돌입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밑에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MACD가 하방으로 좀 흘러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캔들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역사적인 신저가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대에서 지지가 확인이 돼주고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변동성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전 고점입니다.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일자의 저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위 종목 만도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선 230 캐치 시간에도 만도라는 종목이 나왔죠.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좋아 보이는 종목은 어느 누가 봐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좀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5위 종목인 한온 시스템도 바닥권에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이 만도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대한 저점 42,050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이후에 좀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눌림목 자체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월 달 중순과 현재 지금 5월 달 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박스권 상황에서도 좀 짧게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4월 달에 대한 고점과 그리고 5월 달 중순에 발생했던 고점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54,500원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만도라는 종목을 개별적인 종목들로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만도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세 연속성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일단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일단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은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 어떤 이슈로 돌파를 시키느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돌파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58,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5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동 교수님의 1위 종목 보기 전에요. 교수님, 오늘 이런 추세로 갔다가는 잘하면 이번 주 안에도 2,7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내일 모레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만일 2,700포인트 근접하거나 그걸 넘어가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하셔야 될지 1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전략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위 종목 중에서 1위 종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노코입니다. 네, 제노코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노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98%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노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낯선 분들도 좀 계시긴 할 텐데 왜 1위 종목이 갑작스럽게 좀 생소한 제노코라는 종목일까 고민하실 텐데요. 일단은 1위 종목을 뽑았던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1위 종목 이 제노코만큼은 좀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이 3박자로 좀 맞춰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중순이면 드디어 이제 누리호가 또 발사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발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식의 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발사대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발사되기 직전에 이동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매수를 좀 그때가 최고죠. 최고로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리호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6월달 들어서서는 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선을 넘는 종목을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남들보다 좀 한 발 먼저 가는 게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노코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27,000원대에 대한 저점을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이번 주 동안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지수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탄탄하게 하방을 좀 지켜줬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멘텀들을 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6월달 들어서 가지고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노코 역시도 하방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스토리들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보다는 현재 지금 조금은 좀 약한 부분이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보다는 개인에 대한 수급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27,000원대에 대한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횡보가 되는 과정에서 오늘
횡보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차익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20일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열어둘게요. 37,000원대까지에는 1차적, 1차 예.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이 종목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3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분할 매도로서 예.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일선이 위치해 있는 32,000원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또는 이제 FOMC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 있을 예. 또 이제 경기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나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들도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예. 좀 드렸었거든요. 그렇더라고 네. 되면 현재 구간은 정책 공백기다. 쉽게 말씀드려서 좋아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경기 지표가 좀 나쁘더라도 6월 달에 뭐 빅스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시장에다 던져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로 시장에 대한 리바운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또는 손실이 많이 나셔가지고 진행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술적인 반등, 대대값 바운스, 예. 저가 매수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현금량을 좀 늘려놓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6월 초순까지는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FOMC 쪽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예. 시장에서 반응에 대한 속도 부분들 좀 보시면서 현금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 그리고 수익 관리 잘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주식창 고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